자, 이제 일반 동사가 들어왔어. 아까 전에 이제 개념 파트를 다시 훑어보면, 자, verb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verb 동사라는 거지. 그치? 즉, action,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어?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일반 동사와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비동사로 나뉜다 이거야. 하고, 앞으로 지금 요거 다음에 우리가 할 조동사가 가운데 껴있다라는 거지. 일반 동사의 개념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냥 행동, 즉, 액션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 게 뭐다? 일반 동사라는 거야. 대표적인 거, 뭐, 먹다, 입다, 읽다, 달리다, 걷다, 일하다,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즉, 행동을 나타내는 얘네들이 다 뭐다? 일반 동사라 이거야. 일반적인 움직일통, 동사를 나타내주는 품사라고 해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는요,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고, 조동사는, 자, 동사를 보조해준다라는 거야. 도와주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 자, 일단 일반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일반 동사에는요, 3인칭 단수형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과거형은 암기형입니다. 과거 분사형 있죠. 그쵸? 일반 동사, 과거 분사형. 자,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까지 비동사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라 그랬어.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다. 대명사포에서 he, she, it 하고 일반적인 하나를 나타내는 이런 것일 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요, 동사에 es 또는 es를 붙여준다라는 거야. 알고 계시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S인데, 자, O, S, X, C, H, SH를 끊는 경우는 뭐를 붙여줍니까? ES를 붙여준다. 자, 근데, 만약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요.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 모음 플러스 Y는요, 그냥 S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불규칙 동사 have의 3인칭 단수형은 has이다. 자, 이러한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단수형. 예를 들면, is는 그냥 단수고요. 그쵸?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그러면 apply는 어떻게 바뀝니까? apply. 요거, 크리스부터 해보자. 자, spelling. PPLIES. 이렇게 되는 거지. 강의, pay는요? 스펠링?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규칙이 모음 플러스 y였고 자음 플러스 y였으니까. 그지? 오케이? 자, 그대로 쭉 그냥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과거예요. 과거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릴 겁니다. 3단 변화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3단 변화표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대부분 일인데 이외 형태로 다양한 형태도 만들어집니다. 자, 비슷해요. 이로만 끝나면 그냥 뭐만 붙여주면 돼? t만 붙여주면 돼요. 자음 플러스 y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를 i로 고쳐주고, ed를 붙여주고, 모음 y 똑같습니다. 그냥 ed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동사 원형에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ed를 붙여준다. dropped, stopped, 이런 것들. 얘가 중요하겠죠. 그죠? 일반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은요, 암기입니다. 얘네들은 규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통으로 다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3단 변화표 드릴게요. 자, enjoy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enjoy, invent, invented, worry. 자, 요거, 답이나 스펠링 어떻게 되니? 그렇죠. arrive, 연수? 스펠링?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어 쓰임에 맞게 단어 바꿔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 뭐를요? 부정문이 됩니다. 거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I played a piano라고 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잘 쳐. I played a piano well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근데 피아노를 잘 못 쳐. 이런 경우. 자,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부정문을 만들고 싶으면은요. 일반 동사의 주어의 형태에 따라 do 또는 does를 붙여주고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don't나 doesn't로 바뀌었을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문장이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do냐 does냐를 신경 쓸 것 있다 없다. 없이 그냥 무조건 did plus not 해서 didn't를 집어넣어 줍니다. which는 어디? 주어 뒤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는 의문문이 될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인 거. 자, doesn't가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줬던 동사는요, 뒤쪽으로 옮가면서 그 s 형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게 되겠죠. 뭘로 동사? 원형 형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요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시험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밑에 거는요. We bought a newspaper. 우리는 신문을 샀어. 근데 우리는 신문을 사지 않았어. 그럼 we didn't 하고 bought는요. 뭘로 오는 거예요? 다시 by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 원형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봅시다. I wanted to go to school alone. 자,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부정문으로. 수연이. I didn't want to go. 그치. 이디었으니까. 자, 다빈이 다음 거. He didn't. 그렇지. 다음 강의. 그렇지. 다음. 현진이. 5번이죠. 응. Don't. 왜요? 동호 and I인데? 그치? 맞니? 그럼 don't는 잘 생각했어. 근데 동사 봐야 될 거 아니야. 얘 뭐야? 그치, 그럼 뭐 돼야 돼? 그렇지, 그럼 풀 동호 and I 뒤로 쭉 그렇지, 그걸 원하는 거야. 자, didn't 미시 되는 거지. 자, 연수. 뭐하네요? 응. We didn't. 왜요? I don't. 자, on weekends라 그랬지. 주말에 매주 주말에 우리는 TV를 본다. We don't watch TV on weekend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쵸? 자, 뒤에는 숙제로 해와 보세요. 자, 이제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의문문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do, does, did를요, 주어와 동사 형태에 맞춰서 만들어서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중요한 게 뭐야? 대답하는 거야. do, does, did로 대답했으면 대답도 yes, I do. yes, she does. 뭐, yes, I don't. no, I don't. yes, no, she doesn't. 아니면은요, yes, I did. no, they did. No, they didn't.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봅시다. Do you like English? 너 영어 좋아하니? Yes, I do. No, I don't. She wants, does she want to join us? Yes, she does. No, she doesn't. Somin and Gio went to school together. Did Somin and Gio go to school together? Yes, they did. No, they didn't.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니? 오케이? 자, 보니까 자, they had dessert after their meal. 수연이 의문문. Did they have dessert after their meal? 그 다음 답인 그렇지. 자, 다음 B로 내려가서 강의 2번. 2번이요? 응.
대답을 보고 추론을 해야 돼요. No, she didn't. She was too busy. Didn't. 왜요? Did he? Did she? Busy 되어야겠죠. 그렇죠. 자, 다음. 현준? Do I? 네. 아이로 대답했다라는 거는 뭘로 대답했다라는 거야? You가 되겠지. Do you? Speak. 그렇죠. 연수? Did they enjoy?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자, 다음 서술형 영재원수까지 쭉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 조동사 들어갈게요.